삼성그룹이 공채를 하네. 드디어 열렸습니다. 삼성 공채. 자, 삼성은 사실 취준생이라면 무조건 써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무슨 반삼성 감정이 있어갖고 취준생임에도 불구하고 아 난 삼성보다는 애플이 좋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아. 삼성보다는 LG지 하면서 삼성을 안 쓰는 취준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뭔가 아 나는 CJ가 가고 싶으니까 아 안 돼 자소서 쓰기에 지금 좀 시간 없어 삼성 안 쓸래.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러분들이 왜 멍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취업이 안 되는지. 아니 근데 그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일리가 있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왜? 시간 걸리는 그 올해 무려 상하반기 합쳐서 1만 명을 뽑는다고 하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상반기는 어쨌든 5천 명 예상되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여성 취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기업인 CJ그룹 있지. CJ그룹에서 전체 채용 규모가 1,000명이야 상반기가. 근데 삼성에서만 5천 명 뽑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취업이 목표잖아. 그럼 어떻게 해서 삼성을 써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5천 명 중에 삼성전자가 80% 정도를 담당한다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특히나 삼성전자를 노려봐야 되는 거지. 삼성 같은 경우는 또 이 스펙 안 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트를 많이 보는 걸로 유명하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설악격이 가장 쉬운 기업, 그 뭐 대기업이고 모든 채용의 기본은 삼성인 게 어쨌든 다른 직무 적성 그 공부할 때도 다 G사트 위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한 번은 봐야 되는 거야. 채용 정보 캐치. 자 그렇습니다. 이번 공고가 약간 좀 지저분하게 열리네. 11일에는 전자, 디스플레이, SI 등 주요 전자 계열사가 열리는 거고 12일에는 삼성카드,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 그다음 13일에는 바이올로지스, 에피스, 제일기획 등 이게 특이한 게 인턴 전형도 이번에 같이 진행되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공채가 진행을 하고 나서 그게 끝난 다음에 인턴 전형이 진행됐잖아. 근데 이번에는 인턴 전형도 공채랑 같이 열렸어. 인턴 전형은 올해 12월 이후 졸업자들 한해서 그러니까 재학생들을 위주로 진행되는 거고 정규직은 올해 8월 졸업자까지 가능한데 이게 진짜 삼성 철저하더라고. 내 친구도 그 서울대 그 경제학과 수석 졸업생인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은 내년 2월 졸업인 거야. 지금 공채를 쓴 거지. 근데 그 서울대에서 그 취업기를 안 내주더라고. 붙었어. 상반기에 붙었는데 그래갖고 그냥 삼성전자 입사가 취소됐지. 넌 올해 8월 졸업이 안 된다고 취소가 되고. 아 그래서 그 친구 어떻게 됐습니까? 그 친구도 다음에 삼성 전에서 또 삼성 그냥 갔어. 미친. 제가 아, 간단하게 계열사를 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이 삼전 LCD 사업 부분이 분사돼서 생긴 회사고 OLED로 유명한 회사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소중 대형 전지를 생산 판매하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문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등을 생산 판매하는 전자재료 사업 부문입니다. 야 그래서 너무 있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그리고 해서 이거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전지도 유명하다고 하네요. 자, SDS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 계열의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업체야. 아, SDS 그러니까 유명하죠. 주요 사업 자체가 이제 전산 시스템 구축 및 통합, 비즈니스 컨설팅, 솔루션 컨설팅과 개발 및 판매, 문과는 몰라도 됨. 삼성 전기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 그 1타 강사 홍기찬 쌤한테 여쭤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S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콤 보안업체고 자, 삼성 증권 화재 생명 자산 운용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이름에서 바로 나오는 거야.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거는 뭐 그 저희 제드리온 형이 잘 아니까 제드리온 형한테 한번 SNS DM 날려보세요. 삼성물산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게 삼성물산의 사업부가 3개 4개입니다. 건설 부문, 상사 부문, 패션 부문, 리조트 부문 4개인데 건설은 주택, 통합 플랜트인데 그 주택이잖아 레미안 브루즈 칼리파 만든 데도 여기고 플랜트 공장들 있잖아. 그 원자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 화력 발전 맞아요. 공장 만드는 삼성물산에서 가장 큰 부문은 건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치. 그 다음에 상사 부문도 있는데 이건 무역회사. 그 다음 패션 부문은 옛날 제1모직이 삼성물산이 제1모직 합병했잖아. 이거는 여러분들 그 사회면 보면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삼성전자에도 이 사업부가 약간 어렵잖아. 아, 그렇죠. 이걸 좀 간단하게 저기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CIMDS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같은 게 LG 가면 또 이거 지칭하는 말이 다르고 아 맞아 맞아 그게 회사마다 다 달라. C 같은 경우는 생활가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M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DS 부문은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랑 그 시스템 LSI 부문이 나뉘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야. 그 저장하는 거 있잖아. 그쵸, 저장 그쵸.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전형 절차 및 일정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우선 지원서 접수가 3월 19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거의 일주일 만에 끝내는 거 아니요? 서류 평가를 원래 서류 평가가 없었는데 이제는 서류 평가를 직무 적합성 평가라고 합니다. 서류 평가를 하고 나서 그다음 직무 적성 검사 G사트라고 하죠. 인적성을 보는 거지. 자 국내 5개 지역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인데 이게 그나마 친절한 거야.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서울 한 군데서만 보내는 게 그렇죠. 그렇죠. 강서 사는 사람들은 강동 보내버리고 강동 사는 사람들은 강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유명했어. 나 강동에서만 3번 봤어. 3번이나 보셨어요? 야 삼성 진짜 들어가고 싶었구나 너. 삼성이잖아. 3번. 그래. 최종 입사가 이제 건강검진 이후에 좀 한참 쉬죠. 그지. 삼성의 입사일과 그 최종 합격까지의 그 갭이 제일 긴 데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서 진짜 삼성의 자신감이 빵 드러나는 그러니까 거지. 삼성 입사하면은 보통은 마통 뚫고 그냥 세계 일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일주 한달 정도 때 아니면 못 해봅니다. 그러니까 취업 정보 캐치. 이게 옛날에 삼성이 자소서가 없는 대신에 그 대학교 자기가 수강했던 모든 과목을 정보를 입력하고 학점 입력하는 그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게 삼성은 자소서가 정말 노동력으로 대체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엔 자소서도 생기고 자소서도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이것까지도 그냥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이게 보면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과정에서 이수하신 모든 과목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써있고 과정, 전공명, 수강연도, 학기, 과목 유형, 재수강 여부 이런 거까지 다 써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난 아직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아니 이거를 진짜 이렇게 하는 데가 삼성 말고는 없잖아요. 없지, 유일하지. 그리고 이게 면접 때 서류 합격한 사람들이 성적증명서 같은 걸 그냥 내는 게 있잖아. 여기는 성적증명서를 이 자소서 전에 첨부를 해야 돼. 스캔해서. 그래서 내가 내 증명사진을 딱 올렸거든. 근데 파일이 너무 작다고 안 올라가는 거야. 아 얼굴이 가니까. 자 그리고 쓰는 게 취미 특기 존경 인물란입니다. 이것도 전통이야. 계속해서 이걸 써왔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같은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면접에서도 계속 활용을 많이 한단 말이야 이건. 자 자소서 한 목을 좀 보자면 자소 1번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700장. 2번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기술하라고 그랬는데 1500자네요. 최근 사이 시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1000장. 야 마지막 지원 직무에 대해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서술하고 본인이 해당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전공 능력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천자. 그러니까 보통 항목은 거의 비슷해. 근데 이게 옛날에 이렇게 길지 않았는데 요즘에 그 직무 적합성 평가라고 해서 서류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길게 작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는 정말 이렇게 자소서 좀 어려워졌는데 이 지원서 접수 기간 이렇게 짧은 거는 진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쓰는 것도 아닌데 야 약간 오만해졌네 삼성. 아 원래 오만해 되지. 아 그럼 그럼 괜찮아. 야 진짜 최근 사회 이슈 이거는 정말 삼성의 특징인 것 같아. 그치, 이거 면접과도 거의 단골 질문 중에 단골 질문. 그렇죠. 단골 질문 중에 아이씨. 자, 아무튼 이게 지원하는 회사 사업과 연관지어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거나 너무 종교적인 걸 좀 배제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 같은 경우가 뭐 국내 최대 기업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잘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마 산업의 전망 막. 자, 면접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보자면 연락 와서 일정대로 연락받고 움직였습니다. 사복으로 면접 보라고 했는데 첫날 면접에서 다들 정장 입고 왔었습니다. 면접 순서는 랜덤이었습니다. 직무, 인성, 창의, 랜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창의 면접이라는 게 어떻게 말하면 우리나라 최근에 그 토론 면접이 약간 심화형인 거잖아.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좀 정리를 하면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 답변식으로 계속 흘려나가는 거야. 이게 무슨 회사 관련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 이슈 관련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뭐 또 중요한 거지. 자 면접 질문. 저는 주로 약하다고 판단되는 성적과 전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면접 답변. 전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에 근거를 준비해갔습니다. 합격. 자 근데 이게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면접 그 후기에 자 스트레이트로 졸업해서 타인과 별로 충돌 없을 것 같다. 면접 질문. 답변. 그래도 어떠어떠한 충돌이 있었고 잘 극복했다고 말했다. 결과 합격. 삼성은 그 사람 약점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본다. 이 붙은 사람들 보면 이런 종류의 질문을 되게 둥글둥글하게 극복한 사람이 많습니다. 전형적인 답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삼성 그렇죠. 같은 경우에서. 이런 것들은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도 자기 경험과 결부시켜서 좀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 면접 질문. 1번 지원 동기, 2번 자소 기반 존경인물, 3번 살면서 가장 힘든 점. 이거 또 물어보잖아. 이게 남들의 불행에 자기들이 행복을 느끼는 그런 부류들 있잖아. 그런 분들이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면접 질문. 인성 면접에서는 실패한 경험을 설명해. 실패 진짜 집요하네 진짜로. 진짜 집요합니다. 자 PT 면접은 특정 공정에 대한 이상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런 거 어렵네. 면접 답변. 실패한 경험으로는 오늘 청심원을 먹지 않은 것, 긴장을 많이 해서 가진 것을 다 못 보여드리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건 너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이 실패한 경험 물어봤는데 이 사람 너무 입에 발린 소리를 한 거잖아. 그것도 그렇고 아니 그럼 아예 그냥 오늘 면접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데 본인이 그냥 실패했다고 규정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너무 약간 소극적이네. 삼성에서 그러니까. 원하는 인재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 본인은 조금 위트있게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야 실패한 경우 무조건 준비해야겠다 삼성 가는 그러니까. 사람은. 자 마지막 리뷰입니다. 면접 질문은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면접 답변. 솔직하게 연봉이 높아지오 그랬습니다. 합격.